네, 오늘은요, 저희가 QA55 TFSI 어라운드뷰 좀 보다 보니까 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서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맨날 제가 맨날 얘기한 거 아니고 항상 수입차들은 그 사용 설명서에 있는 내용이 다 자신이 산 차량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범용적으로 쓰여진 설명서다 보니까 나라마다 옵션 트림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저몇 가지는 그래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게 있길래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정지 상태에서 이 보시면은 피 상태에서 이거 누르시면은 바로 이제 어라운드뷰가 나오거든요. 다 나와요. 근데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누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누르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저기 위에서 보는 거뭐 후방 이거는 이제 후방 측방 후측방 오목거울이죠. 이거는 앞타이어 뒷타이어 나오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오버헤드 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누르면 뭐 언제 이거 자꾸 막 그림 모양 누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닫아 놓고서 그냥 보시면 이거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분할로 이루어져 가지고 위로 보면 제가 빨간 눌렀죠. 그러면 앞에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누르면 앞쪽 타이어, 뒤쪽 타이어, 후방. 이것도 오른쪽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또 조금 더 경이 좀 놀라운 거 놀랍다? 그리고보다 좀 좋은 점은 되게 빨라요.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기가 원할 때 운전하다가 딱 보면은 이쪽 아래 뭐 위에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런 게또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좀 신기해가지고 확대도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뭐 확대도 되고 막 솔직히 국산차 다낼 거예요. 좀 신기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3D 어라운드뷰는 차 처음 타보거든요. 그냥 두번 누르면은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거 좀 하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뭐 하나 얻어 걸리더라고요. 그 설명서 봤더니 설명서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고 요거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다른 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인증이 안 됐는지 다른 거 해당이 없게 없으면 이런 것도 됩니다. 그냥 내려온 김에 한번 찍어봤어요. 나가기 전에. 감사합니다.